안녕하십니까. 스와 천일도 천일본문 제 184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 예적 명왕의 원만함을 바라는 예적 대원만 다라니, 또 10대 명왕을 존중하는 10대 명왕 본전 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538페이지 3개 28천의 모든 신중들께 청을 올리는 소청 3개 제천 진안, 또 화엄성중들께 공양청을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보소청 진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3개 28천의 모든 신중들께 청을 올리는 소청 3개 제천 진안인데요. 소청 3개 제천진은 옴 삼만다 가리 바리 보바리 다가다가 옴바다 옴 삼만다 가리 바리 보바리 다가다가 옴바다 옴 삼만다 가리 바리 보바리 다가다가 옴 바다. 3개 28천의 모든 신중들을 찬탄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법을 깨우치겠노라 라고 하는 다짐의 서원인데요. 3개라라고 하면 우리가 탐욕의 세계를 나타나는 6개 6천, 그 6개 6천에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의 6천이 있고요. 이 6천을 갖다 일지라 표현을 하고요. 성냄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인데요. 바로 색계인 18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색계 초선 3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고요. 색계 2선 3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고요. 색계 3선의 3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고요. 색계 4선의 9천이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또한 무열천, 무번천, 선연천, 선견천, 색 구경천이다라고 해서 색계 사선까지를 우리는 사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 이제 정신세계인 어리석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무색계 사천은 바로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천, 비상, 비비, 사처천이라 해서 사천이기 때문에 사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총 보면 6개, 3개, 무색계 28천, 즉 3개 28천, 이것을 다시 나누면 3개 구지로 나타내는데요. 흔히들 뭐 우리가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면 하늘의 세계인 줄 알지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늘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극락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천도제 역시도 혹여 영가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것인데,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불보살님을 옹호하고 법을 지키는 신중들 또한 서운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신중님들 초청하고자 찬탄을 하는 진언이 바로 소청 3개 제천 진언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은 다소 바쁘시더라도 꼭 법회에 오시어서 공양을 드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간곡한 의지를 밝히는 보소청 진언인데요. 보소청 진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다야 중생이 배품주는 신중님들이시여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흔히들 우리가 뭐 보소청 진원하면 뭐 커다란 소청이다라고 해서
각자 자신들의 소청을 들어주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법회에 꼭 참여하셔서 공양도 드시고 좋은 가르침도 주십사는 큰 소청을 들어주십사라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진언이죠. 우리의 삶에서요,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이고요.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무엇을 하는지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분주함의 연속인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정작 다급한 것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어수선을 떨거나 또 다소 생각보다 과장된 사소한 일들로 분주함을 떠는 경우도 많은 것도 같고요. 그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찾아오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이나 또 내게 다가오는 것을 그 가운데에서 그때그때 즐거움을 느끼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그러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불보살님들이나 신중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 법문을 듣고자 공양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불공 기도인 만큼요. 우리는 무조건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84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